그러면 채소 요리가 낯선 우리 시청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쉬운 요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바로 애호박 알리오 올리오를 알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떻게 호박을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네. 어떻게 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면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요? 이제 도구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예. 어때요? 자, 지금 무슨 장비가 네. 들어왔거든요. 네. 요거는 회전 체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서는 돌려 주세요. 이야! 이렇게 해서 호박이 면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소스가 진짜 그냥 면이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면이 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네, 양파도 되고요. 감자면도 되고 감자 되죠. 오이 되고 호박 되고. 와, 기가 막히게 면 두 개 나왔어. 신기하다. 너무 재밌죠. 사고 싶다. 일단 우리가 그러면 애호박이 면으로 변신을 완전 봤고요. 네, 이제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호박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기름에 더했을 때 몸의 흡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채로 호박채로 하면은 면적이 적으니까 단시간 안에 익고 또 기름의 흡수가 빨리 되니까 영양 파괴도 덜하고 맛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자, 마늘을 넣습니다. 올리브유하고 마늘 볶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볶고요. 그다음에 호박도 사실은 생으로도 먹어도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늘 익히는 것만 어머, 진짜 면 같다. 야, 진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슬쩍만 볶으세요. 와, 너무 괜찮다. 좋다. 이제 다 됐고요. 여기다가 바질 넣고선 잣 넣고 갈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잣하고 바질하고 올리브오일하고. 바질, 올리브오일. 와, 냄새 좋다. 자, 우리 김정면 씨 이쪽 와주시고요. 정확히 조리 시간 5분 걸렸습니다. 5분. 이거 냄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숙. 충분히 느껴봐요, 맛. 이게요, 갈릭 오일 파스타랑 정말 맛이 똑같거든요. 네. 대신 이게 아삭아삭함이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네요. 와, 또 게다가 밀가루가 아니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먹었어요. 느끼한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아니요, 안 느끼해요. 전혀.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실 많이 넣으시길래 조금. 네. 그거 먹어야 돼. 진짜 길다.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으시길래 살짝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야, 이 면이 기니까. 쭉 그렇죠. 사랑하는 연예인이랑 같이 먹다가. 아, 셰프. 먹을 거잖아요. 가단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 진지 씨가 미식가예요. 정확히 판단합니다. 비빔국수도 만들어놨어요.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에게 이거 해드리세요. 이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니, 너무 간다. 5분 걸렸어요. 5분 걸렸어요. 굉장히 번거로울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 기계 좀 들려봤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요리 한번 더 저희들이 접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수박 스테이크 네. 궁금해 하셨죠? 수박 스테이크? 네. 수박 스테이크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 수박에 붉은색이 있는 건 안토시아닌이라는 영양 성분이고요. 요거는 익혔을 때 그 영양 성분이 더 배가 됩니다. 자, 지금 레시피를 알려드리면요. 지금 프라이팬에 지금 달구고. 네. 올리브인가요? 네,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서 프라이팬에 데워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같이 닿으면은 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한 맛이 육류를 먹는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수박이 구워요? 우와, 고기 굽는 소리야. 고기 굽는 소리야. 고기 굽는 소리가 나네요. 삼겹살 소리, 삼겹살 소리.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어떻게 삼겹살이요? 네, 수분도 많이 나오네요. 네, 수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수분이 또 이 불을 가하면은요 단맛과 이런 것이 더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달지 않은 수박이 익혔을 때 단맛이 더 높아집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오늘 수박 스테이크 오늘 난리 나겠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소스를 좀 준비했는데 네? 이제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끓여서 네.
네, 발사믹은요 식초를 끓이면은요 새콤한 맛이 나지만 단맛이 많이 나면서 그게 네, 이렇게 과일하고 잘 어울려요. 지금 위에 올리는 것도 영양가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견과류들을 또 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따로 챙겨 먹기 힘드시죠. 맞아요. 이럴 때 이렇게 수박 스티커에 모양도 되고 맛도 더해주게 네, 이렇게 사면 굉장히 근데, 모양도 이쁘게 자 지금 이제 커팅 들어가고 바로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바로 그냥 이게